어때요? 탈색물인데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매직 세팅을 하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저희가 코토리 베이지로 염색을 하기 위해서 탈색을 했었어요. 탈색을 하고 지금 또 매니큐어도 두 번 했고 덮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는 지금 탈색머리예요. 여기는 버진 건강한 머리고요.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가지고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 정도는 탈색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탈색머리 어떻게 해요? 하는데 피카의 장점이 뭐예요? 전처리가 없는 거예요. 전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에다가 저희 피카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탈색 부분이에요. 탈색 모발 부분.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과 또 버진인 머리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건강해요. 모발은 또 가늘면서,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탈색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버진이고. 그러면 이 경계선을 여기다 두나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10분 열처리하고 다시 한번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 탈색된 모발이지만, 저희 피카의 펌제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또 컬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늘어나죠? 네, 그래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예요. C1에다가 파워 또 오일, 네,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하겠습니다. 자, 탈색된 모발이에요. 탈색된 모발인데 저희 피카에서는 전처리 없이 연화를 보면서 또 pH 9.5짜리 파워 소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친 연화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일명 미친 연화예요. 그러니까 타샵의 약으로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피카의 저희 펌제로만 이게 가능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 하시는 거예요. 자, 느낌이 어떠냐 하면요, 여기가 지금 탈색된 모발이면 여기가 누글누글누글 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요, 반짝반짝하죠? 윤기도 나면서, 그쵸? 엄청. 네, 근데 느낌이 통통해요. 통통하고,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자, 모발 끝이에요. 끝이면, 자, 어때요? 짱짱하죠? 네, 늘어나는 것도 없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쉽게 연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카는 아이롱 펌제로만 쓰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모든 펌에는 저희 피카 펌제가 다 들어가요. 오늘은 제가 디지털 세팅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자, 매직도 되고 열펌도 되고 직펌도 되고 아이롱 펌도 되고 디지털 세팅도 되고 세팅도 됩니다. 네, 매직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리페어 크리니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니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인기 나고 좋죠. 자, 제가 우리 또 깊은 연화, 미친 연화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그 미친 연화, 깊은 연화가 되나요? 하셔서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해볼게요. 어때요? 많이 쓰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로 해서 로또 잭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자,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덮으세요. 그 다음에 피카의 연예인 덮개죠.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집어주시면 오히려 컬이 조금 더 탄력있게 잘 나와요. 자, 여기도 이렇게 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세팅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열이 들어가서 잘 됐는데 저희가 열 체크를 하다가 놓쳐버려서 이렇게 한쪽은 아예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또 저희 피카의 팁이라고 그럴까요? 자, 22mm 이럴 때 정말 아이롱이 또 요긴하게 써요. 여기다가 또 저희가 또 기다리는 시간까지 잭까지 해서 15분 정도까지 또 기다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요럴 때는 같은 미리수, 지금 제가 여기는 22mm로 와인딩을 했는데 이럴 때 너무 쉽게 저희가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롱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뭐 15분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또 고객님들한테 하면서 또 우리 디자인 쌤이나 원장님들 당황하시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롱 가지고 피카의 롱 아이롱 금방 해요. 네. 자, 요런 또 팁도 있어요. 네, 하다 보면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디지털 세팅에서 그죠? 열 체크를 하다가 놓쳐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피카랑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고 뿌리 살리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블로 또 피카에 자, 볼륨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이젠 잘 하실 수 있죠? 슬라이스. 자, 얇게 뜨시고 13mm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빼기에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피카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자, 그대로 페이스 넣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살리면 자, 요 라운드 따라서 네,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감이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탑 부분은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가로로 했었잖아요. 이번엔 세로로 한번 해볼게요. 세로로 하면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피카의 롱 아이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활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뿌리 잘 안 산다 그럴 때 자,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살려보세요. 고객님, 두피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안 뜨거워요? 네, 안 뜨겁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후에 저희 피카의 단백질 샴푸거든요.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리페어 클리닉을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또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탈색물인데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지금 이 탈색 모발이에요. 네, 탈색 모발인데,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았어요. 아까 이게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결감도 보시면 탈색된 머리예요. 네. 근데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